음식은 만드는 과정이 힘들수록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치찌개를 김치 넣고 참치 넣고 끓이는 것과 돼지고기를 볶고 참기름에 볶고 네. 김치를 네. 썰어서 네. 따로 볶고 네. 그렇게 이제 다른 가진 야채와 양념을 다시 넣고 네. 하는 것이 네. 과연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아, 네네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되게 잘하는 사람이 김치찌개를 끓일 때 돼지고기를 빨리 볶고 빨리 따로 볶고 빨리 이렇게 해갖고 빨리 해갖고 그걸 딱 끓이는 거하고 정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그쵸. 네, 김치 넣고 참치 넣고 죽어라고 끓이는 거하고 그쵸. 네. 그게 과정이 좀 귀찮잖아요. 과정이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조금 더 맛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이제 간단하게 확 해가지고 딱 내는 것도 맛있긴 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의 종류를 봤을 때 된장찌개 끓일 때도 된장 넣고 두부 넣고 끓이는 것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야채를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뭐 제육볶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해가지고 다 재놨다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조금 더 맛있어지는 게 아닌가. 네, 확실한 거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드린다고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그렇죠. 만약에 동일한 사람이 한다면. 그렇죠. 동일한 사람이 한다면. 그렇죠. 좋은 사람이 한다면. 그렇죠. 요리 못하는 사람이 해도 동일한 사람이 한다면 네. 맛이 없어. 그럼요. 뭘 해도 맛이 없어요. 결국엔 본인의 요리 실력이 중요하다. 라는 결론으로 가다가 와 진짜 인트로 있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인트로를 하다 보니까 되게 명음 씨가 좋은 말씀 전하러 오기는 하는데 되게 허점이 많은 좋은 말씀이 많아요 요새. 그 허점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어탐의 즐거운 점점 미담은 없어지고 네, 있어요. 미담 없어요 이제. 아니 우리가 지금 수백화라면 500화를 했는데 아직도 좋은 얘기가 있겠어? 이제는 허술한 얘기밖에 없어요. 맞네요. 네, 아우. 우리가 지금 뭐 생활 정보 줘봐야 막 반쪽짜리, 막 반의 반쪽짜리 막 이런 거 드리잖아요. 줬는데 정보가 아닌 거. 막 이런 거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별로 좋은 얘기 아닌 거. 막상 까보면 의미 없는 거. 네. 아, 앞으로 좋네요. 계속해서 어탐은 이런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좋습니다. 좋은 얘기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시간을 드려도 맛이 없어요. 네. 일단은 시간을 드리기 전에 시간을 드리면 좋을 만한 요리 실력과 조리 방법을 찾으시는 것부터 그것도 시간 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먼저 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막무가내로 시간 쓰지 마시고요. 네. 플랜을 잡고 좋게 시간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아, 인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막무가내로 시간 쓰지 말아라. 아, 좋습니다. 네.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뭘 해도 맛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리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연주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쳐도 알겠니 미하시죠. 예, 아우 나 참 네. 이 사람. 네, J45 12% 에디션으로 같이 할 건데요. 네. 오늘 352만 원이거든요. 이게 440에서 20% 할인 적용된 가격인데 짧아요. 진짜 짧아. J45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깁슨에 대한 선입견을 날려준데 뭐 허밍버드만큼이나 네, 일조를 한 그런 기타죠. 좋은 기타죠. 네, 지금 품절 제외하고 사이트 상에서 2018년형 J45 리갈이 할인가 기준 59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J45 빈티지가 514만 원. 그리고 월럿 헤링본이 421만 9,800.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다음에 J45 커스텀이 386만 원. J45 12프렛 에디션이 342,000 원.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는 추가 할인 좀 적용된 가격이고요. 지금 저희 352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가 356,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방가르드 모델이 209만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에피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500만원대 중후반에서부터 200만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다양한 그 라인업 중에서 딱 중간 살짝 밑에 정도에 있는 그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프렛 에디션이 딱 여기 12프렛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소 전장과 프렛의 느낌이 좀 컴팩트한데 두께는 또 그 부족한 울림을 잡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두껍게 일반적인 기타들과 오히려 그거보다 더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전장 99cm고요. 두께가 117mm입니다. 네, 그리고 9플랫 디플레가 70mm로 아주 컴팩트하고요. 이게 지금 뭐 사이트상에서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를 위해서
좀 작기 때문에 컴팩트한 연주감과 웜하고 클리어한 톤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오늘 한번 쳐보면 이 12프렛이라는 이 스펙이 과연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Made in USA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고요. 뭔가 약간 몸통이 큰데 굉장히 소두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가 좀 작은 느낌이죠. 네, 시테카스 프로스탑의 마호가니 백핸 사이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4개, 네, 지금 머신헤드에 빈티지 니켈 오픈백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네, 머신 너트 너비는 43.815mm로 핑거 스타일에 적합한 거의 44mm에 가까운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스크 너트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 LRBX 엘러먼트 VTC 픽업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벨리업 트레디셔널 로즈우드 터스크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된 모델이네요. 자,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너무 집중력을 소모한 게 아닌가. 1.96. 사실 저는 눈치 싸움으로 작으니까 덜 나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저번 시간에 같은 거 둘 다 지금 별 생각이 없어요. 첫 번째 시간에 텐션 너무 많이 썼어. 어? 역시 와. 눈치 싸움 승! 1.91.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네요. 가볍네. 1.91. 아이씨, 여기 그러니까 이게 헤드가 짧고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무거워요. 맞아요. 이렇게 들었을 여기 때 저는 명음 씨가 왜 이 무게를 썼는지 사실 심리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게 어? 가볍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무겁지? 맞아, 맞아. 이 느낌 때문에 이렇게 맞아. 쓰신 거죠. 저는 그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속지 말자. 작으니까 가벼울 거야. 라는 한 번 더 생각하셨네요. 네, 아, 저보다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네. 자, 바로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EQ 대역이 이렇게 살짝 줄어 있죠. 그죠? 네, 가운데로 몰려 있는데 그런데도 배음 풍성하고요, 호흡 살아 있고요. 나쁘지 않네요. 뭐랄까 엄청 친절하고 샤랄한 깡통. 엄청 친절한 깡통. 딱 그 느낌이죠. 네, 맞아요. 맞네요. 네. 아, 깁슨 소리 난다. 네, 맞아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충분한 배음과 친절한 사운드와 연주감은 어때요? 핑거스타일에 적합한 느낌이 드십니까? 뭐랄까 일단 뒷둘레는 엄청 컴팩트한데 네. 네. 저 연주감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이게 액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줄이 상당히 탱탱해요. 아, 그렇군요. 네, 원래 이게 스케일 길이가 좀 짧으면 그렇게 탱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되게 탱탱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스케일 길이는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629잖아요. 아, 알겠죠. 그냥 단지 만나는 데가 12프렛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머리 여기까지는 좀 작은데 하관이 긴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거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올라온 거죠. 그냥. 얘가 이제 네네네네. 그렇죠. 바디가. 그래서 울림이 조금 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일반적으로 보면은 쟤네들이 밑에 여기 브릿지에서부터 밑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쟤는 브릿지에서 밑길이가 좀 짧은 거죠. 아~ 스케일 길이 자체는 똑같아요. 스케일은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희한하네. 자,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탱탱한 느낌. 네, 네. 스트로크 밸런스 너무 좋네요. 미들 제자리를 갖다 놓은 건가요? 네. 근데 이래요? 오, 좋네요. 오, 좋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기자기하고 디테일까지 예쁜 수공예 공예품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좋네요. 네. 약간 전 좀 어색해요 느낌이. 그 연주 감이 약간 어색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군요.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약간 어색한 느낌.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네네네네. 스케일 길이는 네네. 똑같은데 그 느낌이 조금 이상한 데 붙어 있고. 네네네. 네. 네. 그 느낌이어서 약간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좋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연주감이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그 손 작으신 분들 핑거 스타일 하시기에 좋은 그런 넥의 두께와 그리고 충분한 울림 어떤 소박한 소품적인 예쁜 사운드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J45의 그 범용적인 그 느낌의 매력과 그리고 예전에 그 깁슨의 그 고유의 되게 불친절하고 고집스러운 그 매력이 중간에 접점을 찾아서 만난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잘못 만나면 진짜 지옥을 만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다행히 굉장히 좋은 접점을 찾았어요. 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45가 J45가 어떻게 보면은 그 깁슨에서 되게 그 깁슨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걔한테 이제 옛날에 있는 그거를 약간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뭘 잘 쓴 네. 거죠. 맞아요.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거에다가 다른 걸 자꾸 접목시킨 느낌이 아니라 네. 잘 팔리는 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약간 일단은 먼저 이미지 쇄신 확 시키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빵 띄워놓은 다음에 그렇죠. 예전 것들을 싹 갖다 넣는 그렇죠. 세뇌식 네. 이제 네. 시키는 거죠. 말만 들으면 약간 뉴라이트 느낌 살짝 나는데 깁슨 뉴라이트. 알겠습니다. 네, 자, J45 12프렛 깁슨의 어떤 그런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어떤 향수에 대한 접점을 찾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땐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EQ의 그 레인지 자체가 완전 넓지가 않기 때문에 좀 소박하고 일기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주의적인 그런 맞아요. 싱어송라이터들 반주로 사용을 하면은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잘 들어왔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줄평은 574화의 2018-814CE 모델이었습니다. VV레이싱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조폭엽기토끼님은 옛날 팔사가 더 힘 좋아 보여요. 브이브레이싱은 좀 다이어트 하다가 근육 빠진 기분? 약간 아. 이렇게 해주셨고요. 한재경 취향 차이일 뿐이라면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셨고요.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아니고 업그레이드. 네, 리타님은 업그레이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브이브레이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의 이렇게 취향이 확실히 좀 나뉘네요. 이렇게 되게 많이 취향을 탈 것 같아요. 특히 부드럽게 정리된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브이브레이싱 자주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줄평 엑스브레이싱으로 축제 공연하고 브이브레이싱으로 연주회장 가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둘 다 뭔가 저는 되게 두 가지 특징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두 분 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사운드나 어떤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성 라이터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인디의 인디 그 가수 중에서 해화동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 동갑인데 네. 네, 그 친구한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이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프렛의 그 느낌이 있으니까 저는 J45 12간지. 어, 네. 12간지. 12간지. 중에서 자축인묘 J45미. 와, 생각 잘했다. 우와.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0. 약간은 취향을 좀 탈 것 같아요. 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45보다는 싸잖아요. 네, 그렇죠. 45보다는 싸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계관이 확실한 것이고. 기타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J45의 그 라인업 중에 이거보다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그렇죠. 있었던 네, 깁슨 J45 올 월럿 헤링본입니다. 할인된 가격이 432만 원이에요. 약간 그 우리 허밍버드 정도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올 월럿 네, 헤링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